제가 주로 전자책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책 관련된 내용들, 또 제가 1인 기업이니까 1인 기업 관련된 내용들, 또그 외에도 뭐 마음 공부, 치유, 죽음, 시집 등 다양한 책들을 저는 많이 출판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책들을 낼수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그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자, 추천 주제는 저는 주로 세 가지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어떤 전문 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죠. 뭐 강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상품에 연관된 것들, 그리고 나만의 전문성을 담은 책들. 두 번째는 내 어떤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죠.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책을 쓸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인 기업가니까 또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뭐 직장인들이나 1인 기업 초보들 위해서 쓸수 있겠죠. 또 오른쪽 아래처럼 필라테스 강사다.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을 독자로 해서 이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쓸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과 지혜를 얻잖아요. 이제 이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쓰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이런 주역을 보면서 깨달은 시간에 대한 통찰도 출판해 봤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 되는 법. 저도 옛날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관계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 관계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저의 계기나 깨달음들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세 가지이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뭐 소설이 됐든 시를 썼든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한 제약 없이 편하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다 출판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이 방법을 배우신 분들은 보통 뭐두 권, 세권 이어서 많이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료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혼자서도 뭐다 방법을 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뭐두 권, 세 권, 열 권씩 이렇게 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